강병화의 자원식물 TV 안내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두에 대하여 공부해 봅시다. 완두의 생육단계별 모습입니다. 완두의 라틴어 학명은 피줌 사티붐입니다. 속명 피줌은 콩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피숨에서 유래하였으며 종명 사티붐은 재배하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영어명은 배추라고 불립니다. 완두는 1년 또는 2년생 초본으로 종자로 번식하며 전국적으로 심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수원에 서식하는 완두의 5월 말 모습입니다. 완두의 원줄기는 높이 50에서 100cm 정도이고 전체에 털이 없으며 속이 비어 있습니다. 어긋나는 잎은 우상복엽으로 끝이 갈라진 덩굴손으로 되고 2에서 6개의 소엽은 작은 잎자루가 없는 난형입니다. 턱잎은 소엽보다 크며 반으로 갈라진 심장형이고 밑부분이 서로 겹쳐지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약간 있습니다. 완두의 잎 겨드랑이에서 꽃대가 나와 이리 게시게 저평화가 핍니다. 완두의 꽃은 흰색, 붉은색, 자주색 등이며 늦은 봄에 핍니다. 완두의 꼬투리는 길이 5cm 정도로 선형이거나 칼 같으며 털이 없고 흰빛이 도는 종자가 5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완두는 붉은 완두와 달리 꽃과 종자가 힙니다. 완두의 종자 모습입니다. 완두는 유럽이 원산인 재배식물로서 저온에 강하여 우리나라에서 월동이 되는 품종도 있습니다. 완두의 연한 꼬투리나 종자를 식용하며 사료용, 관상용으로 이용합니다. 이제부터는 완두의 심화학습 시간입니다.